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 25,750원에 30%요. 2만 얼마요? 25,750원에 30%요. 30%요? 예. 에... 단타...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 했어요. 네. 이거 사신 건 어떻게 사셨을까요? 방송 보고 샀어요. 방송 보고요. 주식 하신지는 오래되지 않으셨고요. 좀 되긴 됐는데요. 네. 잘 몰라요. 직장 다니세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 주식 공부에 대한 관점도 내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냥 뭔가 투자는 계속 한번 해봐야 되는 의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자꾸 이제 누구한테 자꾸 그 들리는 얘기에 자꾸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뭐 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지금 사장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다 그런 투자를 직장인분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르지 않는 걸 봐야 돼요. 그 재테크라는 부분에 우리가 직장 다니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적금이나 뭐 다른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잖아요. 좀 기다리는 투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그 부분에 그렇게 해오던 투자의 기대감을 좀 폭등시켜요. 왜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가 기대라는 게 심리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사는 특히나 TV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 분들이나 갑작스럽게 보게 되신 분들은 오르고 있으니까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이제 사람 심리가 그렇게 가져요. 그래서 이거는 오르다 말고 갑자기 떨어지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 쪽이나 내용적인 부분은 좋아요.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빠른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수가에 딱 걸어두시고요. 예, 반등은 있어요. 예, 조금 더 조정 느낌은 주지만 워낙 이슈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 한번 반등 주는데 그게 전환이 될지 더 오를지 안 오를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 저 역시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결정을 그냥 매수가에서 매도한다는 생각만 딱 두시고요. 지금은 이 조정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직 이슈가 살아서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있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이슈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빠지는 흐름이 강해서 그런데 얘는 그래도 뭐 지금 최근에 반도체 오늘 어제 이틀 빠지면 4% 5%씩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의 일환이고요. 오를 때 같이 시장이 반도체 쪽에 수급이 약간 유입되네 싶으면 어느 순간 매수가 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요. 하루에 4%, 7% 이래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큰 자리에서 관심이 있을 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와줄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매수가? 단기간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래, 오래 안 걸리니까 그때 놓치지 말고 직장 다니시니까요. 걸어두시고 더 오를 걸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운이잖아요. 그죠? 저 역시도 안 보이는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결정,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 데서 나도 그래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은 파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